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체를 두동강 내는 댕강 편입니다. 자, 댕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긴 네모 큐브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물체를 이렇게 크로스로 자르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툴을 아셔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툴바에 있는 나이프 툴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립 기능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나이프라고 하면은 클릭해서 그으면 이 점이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특징은 내가 보이는 면만 잘려요. 그래서 뒷면은 안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이프 기능 아래쪽에 옵션 창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각도 제약, 그 다음에 통해 자르기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현재 저희는 여기 Z 기능이랑 그 다음 Shift 이 무시 스냅 두 개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서 옵션을 하나씩 알려드리면은, 자, 이 Z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거를 자를 때 Z를 누르면 통해 자르기가 on, off가 됩니다. 자, 온인 상태에서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보시면 뒷면까지 잘렸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 다음, 자, 그 다음 쉬프트는 무엇이냐? 우리가 마우스가 이 점 근처에 가면 탁탁하고 붙습니다. 요걸 바로 스냅이라고 하는데요. 쉬프트를 누르면은 근처까지 가도 얘가 미동도 없어요. 관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자를 때 이 쉬프트를 눌러서 선택이 안 되게 하는 게 바로 이 스냅 무시 시프트 기능입니다. 요 두 개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립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셀렉트 모드에서 점을 선택하고 여기 립 기능이 단축키 V예요. 선택하고 단축키 V를 누르면 이렇게 점을 떼내게 됩니다. 떼내죠. G키를 누르면 점이 이동이 될 텐데 V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점을 떼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이프랑 립 기능 두 개를 연계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지우고, 자, 칼을 들고선 요거를 요렇게 자를게요. 그 다음 Z키를 누르면 뒷면까지 같이 잘리겠죠. 클릭하고 엔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사선으로 이쁘게 잘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상태에서 다른 행동 하지 마시고 V키를 눌러보세요. 여기 립 기능이 V키죠. V를 눌러보면은 요게 살짝 이렇게 살짝 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ESC키를 누르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자, 보시면은 점이 두 개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윗면이랑 아랫면이랑 잘려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윗면만 따로 선택하는 방법은 마우스를 올려놓고선 단축키 L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셀렉트 링크가 선택이 될 겁니다. 이 점과 연결된 모든 점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윗면만 선택되고 G, Z를 눌러보면 이렇게 잘린 면만 딱 들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면은 아랫면도 한 번 더 잘라볼게요. 자, K를 누르고 이렇게 잘라볼게요. 그 다음 이 Z를 눌러서 통해 자르기를 켜고 클릭하고 엔터. 이렇게 단면이 잘렸죠? 그리고 V로 한번 떼주고 ESC키, 그 다음 L키로 여기 선택하고 이렇게 떼내기. 자, 이러면은 부분 부분 아주 자르기가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물체를 과연 자를 수가 있을까요? 자, 도전. 요거 같은 경우는, 자, K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Z를 누르고 이러면 분명 뒤에까지 잘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한 요거 무시 스냅을 켜지 않았죠, 방금 전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스냅 가까이 있는 면이 아마도 딱 붙을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자, 붙어버렸죠. 이러면은 제대로 잘리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상태에서 V키를 누르고 떼보면은 잘려버렸네요. 원래 잘 안 잘리는데. 자, 다시.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자를 때 Z를 눌러서 뒷면까지 통해 자르고
그 다음 Shift를 눌러서 스냅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엔터, V를 눌러서 떼주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3분할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할된 면을 선택하고 GZ로 올려주시면 어이구 또 뭐가 들었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단면 자르기 아주 쉽죠. 자 나이프로 자르고 립 기능으로 떼내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